아이고. 어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장소를 바꿔봤어요. 장소를 바꾸니까 굉장히 넓고 편하네요. 조용히 볼 수가 없구나. 영아, 브이앱 하고 있어. 방금 했어. 일찍 왔네. 나이스 타이밍. 어떡해? 뭐 너무 어색해. 사람이 보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제 앞에 매니저 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색했나? 뭐? 너무 예뻐. 뭐야? 눈 가리고 있어. 안 보여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시작한 지 2분 43초. 진짜 얼마 안 됐구나. 내가 봤을 때너 엘리베이터 탔을 때 시작했을걸? 거의 그 정도로. 나이스대로 해줄까? 나이스보다 어리게 나이스대로 해주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진짜 말이라도 좀 해봐. 왜 이렇게 어? 아무 말도 안 해? 나도 기다리고 있어. 일부러 불도 어둡게 해놓고 있었다고. 케이크에 다불 붙은 거 아니야? 야하. 합니다. 사랑하는 대용이요. 야, 생일 축하합니다. 불 탄다, 불 탄다. 소원. 오케이. 불게. 응. 와, 야. 와우. 왕관 뭐야? 피었죠? 내가 사실 매니저 누나랑 아까 케이크 뭐 살지 고민하다가 원래 이거 말고 핑크 색깔. 소원이 있어. 이거 너가 써줘. 아니야, 형이 써줘.
이걸 내가 쓰라고? 어 이거 쓰는 거야. 이걸 어떻게 써? 아 이렇게 떼서? 응. 떼줄게. 이거 이것도 비싸. 이거 그것도 비싸다고? 이것도 야 이거 이것도 이거, 다 돈이야. 이거 초 뺀다? 어 빼. 두 번째 야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너도 먹을 거지? 어? 어 왜? 배가 너무 부른데? 와 뭐 먹었어? 이거 못 쓰겠다? 오 됐어. 야 너 써봐. 오 야 뭐야 잘 어울리는데? 거짓말하지 마. 지금 당장 뮤지컬 한 번 한 소절 불러줘. 안 돼. 왜? 난 이런 거 쓰는 배역 아니야. 아 이거 케이크 바, 보였어? 너무 예쁘지 않아? 보여줬어 이거? 케이크? 아직 안 보여줬어. 아 미안. 아 이렇게 하면 진짜 머리 아유 야 고렌. 아니 이거는 자 이거는 도영이가 해준 거. 원래 핑크색을 살려다가 그냥 흰 색깔 티아라가 있는 걸로 샀어. 야 근데 이거 그 크림 맛 난다. 이제 이거 SSG 마켓 거야. 흰색에? 어. 오호. 근데 이제 아 야 이거 맛있겠는데? 해피 버스데이 부부꾸사양 부부꾸사양 부부꾸사양. 오빠 이번에는 생일에 뭘 바라니? 뭘 바라냐고요? 뭘 바라니? 뭘 바라냐고요? 케이크 먹고 싶어 먹여줘. 아 케이크 받은 거 다 먹으면은 케이크 받은 거 다 못 먹어. 너가 더 줘야 돼. 나 못 먹어. 그리고 도영이가 예쁜 케이크를 해줬고 아 오늘 썰이 너무 재밌었는데 못 들려줄 너무 아쉽다. 아 이게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아 왜냐면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이 매년 생일을 케이크를 보내주셨거든요. 이번 연도는 뭔가 퀄리티가 더 올라갔어. 너무 예뻐. 아이고 안 그래도 퀄리티가 좋았는데 퀄리티가 더 올라갔어. 계속 올라가. 그래서 엄마가 아 이 초콜릿은 올려다 놓고 찍으라고 해놓으셨나 보다. 너무 예뻐. 그치? 내일 행복하길 행복. 너무 좋은 말이야. Life is short. Eat dessert first. 아 이거 먼저 먹으라고? 아니지 그냥 슬로건 같은 거 아니야? 아 그럼 인생은 아. 짧으니까 디저트부터 아. 먹어. 어 아니면 명언이네. 디저트 먼저 먹어. 인생은 짧으니까. 엄마가 사줬으니까 이것도 너무 예뻐. 이거는 이건 초코 너무 예뻐. 초코 케이크도 아까워. 아 이렇게 너무 예뻐. 와 야 이거 초코야. 진짜 비쌀 것 같아. 아 이건 진짜 멋있다. 꽃인가 이거는? 꽃도 붙여져 있네.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보여드릴게. 너무 와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대박인데? 어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여줘야겠다. 와 케이크 너무 예뻐요. 생일 축하합니다. 야 근데 이거는 진짜 관상으로 해놓는 게 좋겠다. 이건 심지어 저 화면에도 되게 예쁘게 나오네.
야, 뭐 어떡하냐? 먹을 수 있어 이거? 아 이게 다 초코야. 대박이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빨갛게. 하나 먹고 싶다 근데. 먹어봐. 진짜 먹어도 돼? 너무 먹어. 예뻐 근데. 아 그러면은 할 수 없어. 이것만 따로 사진을 찍어놨자. 아 입 하나씩 먹어볼까? 응. 고마워. 우와 우와. 아 이게 초콜릿 어? 떼죠? 어? 이게 초콜릿이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젤리인가? 아 초콜릿이야. 되게 맛있는데? 와. 약간 생초콜릿 이런 건가? 어, 초콜릿이 이렇게 쫀득쫀득해야 돼? 너무 맛있다. 와 안에도 다 초코네. 먹으면 1.5 바로. 1.5? 몸무게 1.5. 에이 그렇게나 응. 많이? 야 어떻게 손에 녹아 이렇게 되는데? 휴지 줄게. 너무 맛있다. 아니 사실 매년 제 생일마다 비가 왔었거든요 장마철이랑. 어. 오늘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오 오늘 되게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밤에 비 오는데 다행히 잠 잘 자겠다. 비 오는 날 자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도영이가 진짜 고마운 게 어제 1번으로 보내주진 않았지만 도영이가 어제 숙소에 되게 늦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그렇게 했대요. 아 태용이 형 또 혼자 집에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는 걱정을 하면서 부랴부랴 왔는데 아 저도 마침 그날 늦게 들어온 날이어서 시간 딱 맞아가지고. 아니 근데 도영이가 진짜 도영이처럼 또 이렇게 사람을 잘 챙기는 친구는 또 없는 것 같아. 아 오늘은 약간 그런 분위기야? 지금? 좋아? 칭찬해주는 분위기야? 안 돼 뭐 내 생일이라 아, 받은 게 많아서 어... 얘기하는 거지. 진짜 참 좋은 사람입니다 도영이. 진짜 나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인정. 그건 인정할게. 너무 좋은 사람이야. 1번은 그리고 아 축하를 해줬던 멤버가 또 다 멤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1번이 이제 누나 매니저 누나였고 매니저. 아 그러니까 그냥 딱 시간상 딱 시간상 딱 1번 누나 2번 마크. 오 아니 그리고 방 앞에 어. 그거 마크가 준 거지. 마크가 준 거 어, 그럴 것 같았어 뭔가 아침에 그걸 마크 주고 간 거야. 마크 감성이야. 어. 어 그리고 3번인 재현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잔이한테 딱 전화가 오더라고. 갑자기 급박하게 야 너 어디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지금 연습실 가고 있는데 그때 아 지금 근데 잠깐 숙소 들려서 뭐 슬리퍼 갈아 신고 가려고 이랬는데 엇갈린 거야. 걔가 이제 막 너무 다급하게 그래서 뭔가 자기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너무 주고 싶나 봐. 근데 못 주니까 얘가 결국엔 삐져가지고 약간 삐진 톤으로 아이씨 됐어 받던가 말던가 나중에 줄게 이러면서 그냥 갔어. 귀여워. 잔이는 잔이도 되게 그런 생일 챙기는 거 좋아해. 맞아 진짜 잘 챙겨줘 잔이. 그리고 태일이 형도 문자 한 통 왔어. 오늘 약간 태일이 형 스타일이 있다. 태일이 형은 오늘 하루 짱 먹길 바래. 그렇게 왔었나? 좋네. 어 오늘 하루 짱 먹으래? 어 오늘 짱 먹는 최고의 하루 보내 이렇게 보내줬어. 귀여워. 근데 어제 생일의 스타트는 어제 그
제가 잠깐 인스타 라이브 켰었잖아요. 그 어제 생일의 스타트는 작업실에서 그 친구들과 같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생일날은 바쁘게 보내는 게 좋다고들 맞아, 하셨거든요. 왜냐면은 또 집에만 혼자 있으면은 또 막 외로움 타잖아. 맞아, 생일은 더더욱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까지 굉장히 바쁘게 있다 왔어요. 또 지금까지 너무 바빠. 오늘 너무 힘들어. 어제도 너무 힘들었어. 내가 어제 들어오자마자 얘를 보고 나 도영이를 보고 나서 야 도영아 난 어디 이번 연도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아마 어제 너도 근데 같은 상태였을 거야.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 어제 진짜 나 머리만 대면 잠들 상태였어. 아 재밌다. 진짜 더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라. 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뭐? 이제 뭐지? 그 이제 많은 이제 시즌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념을 준비를 막 해주시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봤었는데 뭐냐 고래를 입양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니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누가 보내줬던 거였는데 어디로 보는 게 제일 나아요? 어? 이거 되게 좋은 말 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찾아봐야 되죠? 트위터에 검색해보자. 그니까 내 가사 보면은 고래가 되게 연관성을 많이 해가지고 트위터로 보래. 팬분들이 안 나오는데? 잘못 본 건가? 영어로 칠까? 태용 whale. 그 그림 나온다. 아까 그림 나와. 몰라 못 찾겠어. 아까 잘 찾았는데. 아 여기 보내주셨다. 고마워요. 태용이의 이름으로 WWF를 통해 7마리의 고래를 입양했다는 태용이 생일 축하 트윗. 와우. We have adopted a total of 7 different whales in 우리 태용's name through WWF, a non-profit organization dedicated to worldwide conservation activities. 그러면은 일곱 마리의 고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나? 어딘가 어디 있지 진짜? 아쿠아리움 같은 데 있는 건가? 홍대에 태용이 노래로 건축물도 만들었어. 와. 안 되겠다. 누나, 지금 당장 홍대 가자. 홍대. 홍대 치니까 태용 나온다. 밤에 가면 조명도 나온다고요? 어우
아. 아. 아, 우와. 우와, 이게 가능해? 아, 그니까 내 사운드 클라우드 곡들로. 오, 좋다. 그거 내가 사진 올릴 때 항상 테마가 있잖아. 그걸 이렇게 꾸며놓으셨네. 이거 내 그림도 있어. 따라 그린, 그리신 것보다 똑같이. 이거 롱플라이즈고. 우와. 와, 이게 이건 진짜. 얼마야? 건축물이다.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들어? 이거 진짜. 아, 이렇게. GTA도 있어. 우와, 멋있다. 한번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사실 이건 얼마를 떠나서 만드시는 거 자체가 진짜 사랑이다. 그치. 이런, 이거, 이런 그치, 아트웍을 하는 거, 디자인하는 것도 그치, 되게 그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제 음악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감 좋다, 같은 게 되니까 되게 다행이네요. 지하철 전체 역 광고판도 다 빌리셨대. 지하철의 전체 역이요? 전체요? 와, 잠깐만. 아니, 저는 그것도 봤어요. 이제 저희 가족들이 또 대전에 그 버스 하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그거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발견할 때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뭐랄까. 아, 굉장히 좋았으니까. 왜냐면 대전은 제가 느끼기엔 되게 먼 곳인데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 뭔가 팬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희 부모님 만났을 때 부모님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대박이지. 뭐? 엄마가 책을 선물해 줬는데 사실 엄마가 그냥 이렇게 선물을 해줬으면은 안 읽을 확률이 높았거든? 아니 근데 난 엄마가 여기다가 그냥 딱 한마디 적어놨어. 그냥 책마다 엄마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에 뭔가 되게 소중함이 생겨가지고 이번 활동할 때 이거 다 읽으려고. 시집이구나 이거는. 어때 그런 나의 모습? 기대해 볼게. 뭔지 알지? 한 순간이라도 볼 수 있을지 참 기대해 볼게. 책 읽는 아이돌. 그 무슨 어떤 모습인지 알지? 메이크업 받을 때. 이렇게 한 손으로. 정말 기대해 볼게. 헤어 할 때. 한 손으로.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엄마가 근데 준 게 다. 별, 꽃. 읽고 감상문 꼭 남길게요. 이 정도는 하루면 다 읽지. 솔직히 나 하루면 다 읽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시집이니까. 나태주 대표 시선집. 근데 글자가 되게 작게 있네. 좀 클 줄 알았거든. 안경 쓰고 봐야겠는데. 아, 이게 시가 원래는 기사에 이렇게 기사에 실리는 시를 뭐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기사에 실리나 봐.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어? 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눈을 둘 곳이 없다.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바라볼 수도 없고 그저 눈이 부시기만 한 사람.
엄마가 그러니까 느낌이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말 같아서 기분이 좋아. 엄마가 저한테 편지도 써주셨는데 그거는 안 읽어보려고. 왜? 어? 슬플 것 같아서? 약간. 맞아. 근데 나중에 읽으면 좋지. 나중에 엄마 생각날 때 읽어보려고 더. 슬프고 싶을 때 읽어봐. 싫어. 난 가끔 그럴 때 있거든. 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오늘 슬프고 싶다. 약간 그런 날이 있어. 그럼 눈물 버튼을 꺼내. 아, 그런 거 있지. 어. 아, 근데 나는 별로 울고 싶진 않아서. 우리 누나가 준 게 있는데. 일단 누나가 용돈도 줌. 어. 나 누나가 10만 원 준 줄 알았다? 근데 꽤 많이 줬어. 20만 원? 어, 20만 원? 와우. 어? 더 됐는데? 20만 원이야? 20만 원이야. 아, 20만 원. 어. 오. 누나가 나한테 20만 원이나 주다니. 이걸론 투구를 사고, 이걸론 갑옷을 사고, 이걸론 총을 사야겠어. 좋다, 행복하겠다. 진짜 요즘 근데 제가 이틀 동안에도 꿈을 진짜 많이 꿨어요. 진짜 꿈 얘기 해드리고 싶다. 해줘. 진짜 뭐에 물리는 꿈을 그렇게 많이 꿔요. 엊그저께는 진짜 어떤 엊그저께는 그 종류도 딱 알아. 방울뱀이야. 진짜 방울 이렇게 자는데 방울뱀한테 목을 물리는 꿈을 꿨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깼냐면은 진짜로 아 너무 나도 놀래가지고 나도 자다가 이러면서 깼어. 진짜로 이러면서 깼고 어제는 거미한테 물리는 꿈 꿨어. 근데 거미한테 물렸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매니저님이 같이 있었 그 거미를 잡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기가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근데 이 거미 종류를 알아야 그 독에 대해서 처방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그 거미 사진 좀 찍어놔 주세요. 근데 이미 죽어서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 꿈속에서? 어, 그래서 팔이 계속 부풀어 가면서 깼어. 요즘 꿈을 많이 꿔. 원래 한 번도 안 꾸다가. 원래 꿈은 계속 꾸는데 근데 꿈을 그러니까 계속 꿈을 꾸는데 자, 일어나기 몇 분 전에 꾸는 꿈이 그냥 생각이 나는 거래. 아 그래? 어, 일어났을 때 원래 계속 꾸는데 모르겠어. 근데 이게 확실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뭔가 꿈을 자주 꿔요. 항상 꿈에 나오는 꿈이 하나 있는데 엄청 큰 나무 위에서 제가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두꺼비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두꺼비를 쫓아가는 꿈을 꿔요. 그런 건 약간 태몽 아니야? 이거 사실 태몽인데 어. 내 주변에는 누나 그건 태몽 꿈 아니야? 아니 근데 누나가 계획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 그래? 어. 뭐 생긴다면은 좋은 일이겠지? 그럼. 아 생긴다면은 사랑스러운 조카가 한 명 더 생기는 거지 뭐. 야 근데 이거 냉장고에다 넣어놔야겠는데? 케이크? 왜냐면은 이 꽃잎이 녹아. 갔다 올까? 내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아 그래? 그럼 어. 내가 만들어 놓을게. 원래 케이크는 그런 거야. 케이크 딱 끄자마자 그 다 이렇게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야 돼. 어. 케이크 그 도영이가 저 선물도 사줬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생일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야 이거 이쁘지 신발을 하나 보내면서 야 이거 이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아 보고서 아 사달라는 거지 알겠어 생일 선물로 사달라는 거지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 됐어 사줄게 그랬더니 오 역시 고마워 막 이래. 아니 솔직히 좀 귀여웠지 근데. 아니? 아 그래? 아 난 오히려 아 귀여울 거라고 생각했어? 어 사실 아 귀엽진 않고 살 약간 시원했어. 아 진짜? 고민하는 것보다 그렇게 원하는 거 얘기하는 게 낫지. 내가 뭐 사줄지 고민하는 것보다. 너가 작년에 사준 신발 진짜 뒤꿈치에 피날 때까지 신었던 거 알아? 그 좀 작았어? 아니 내 신발이 그... 그래. 아 그래? 네. 그니까 내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브랜드라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 그건 맞아. 왜냐면은 이게 내가 며칠 전에 그 되게 좋은 브랜드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가 맨발로 한 15분 걸었는데 여기가 다 까졌단 말이야. 앞에 엄지가. 그래가지고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역시 야 이거 하나 사줄게. 아니 괜찮아. 근데 뭐 여튼 그래가지고 아니 역시 슬리퍼는 뭐 아디다스나 삼선 이런 거 신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 결국에는 다들 잘하는 게 있을 거잖아. 아니야 사실 그런 거지. 우리의 몸이 맞지 않는 거야. 아니 아 왜? 아니 형 인간 입고 명품 입지 명품 입고 인간 있냐? 어? 뭘 우리가 안 맞아? 아니 걔네가 맞춰야지. 그렇게 비싼 돈 받을 거면은 안 아프게 만들었어야지. 어? 그렇게 그게 얼마짜리인데 엄지를 아프게 해. 어? 아니 그래서 약간 짜증났어. 아 그치 근데 나도 그건 이해해. 그건 진짜 맞는 말이야. 왜냐면은 내가 엊그저께 엄마랑 누나 데리고 백화점 갔다 그랬잖아. 솔직히 나 진짜 이 정도 써야지 하고 갔단 말이야. 근데 아예 매장을 둘러보지도 못했어. 웨이팅이 길어서. 그래서 약간 갑자기 나도 싫은 거야. 아우 안 가고 말아 막 이러면서 약간 나도 그냥 별로 싫더라. 아니 근데 아 그래도 그럼에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과 엮일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너? 어. 뭐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뭐든 엄지가 수백 번 까져도 괜찮습니다. 맞아. 네 이게 솔직한 거야. 근데 2천 번 까져도 괜찮습니다. 어제 내 친구한테 배운 건데 진짜 솔직한 게 짱이야. 뭐든 솔직하게 살기로 했어요.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뭐가 기대돼? 추후의 스케줄이. 맞아 이제 너무 바빠져. 아 도영이 뮤지컬 듣고 싶다. 아까 소원 잠깐 이렇게 빌었는데 안 되나 오늘? 안 될 것까진 없는데 분명히 여기서 하면 실제보다 못할 게 분명히. 근데 난 가끔 도영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방에 있을 때 뭐 가끔 뭐 맞아, 근데 생각보다 내가 집에서 노래 잘 안 부르잖아. 아예 안 불러 너. 형이 더 많이 부르잖아 나보다. 그치 내가 더 많이 부르지. 근데 진짜 가끔 생각날 때 이제 하면은 막 바로 전화 와. 내가 세게 부르는 것도 아니야. 경비 아저씨한테? 세게 부르는 것도 아니다? 세게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스피커 거기 연결해놓고 인스트 해놓고 그냥 진짜 세게도 안 해. 근데 딱 하자마자 음악 좀 꺼달라고. 아 근데 이게
너가 산 스피커가 그 너무 좋은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타고 흘러내리는 걸 수도 있어. 어, 약간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 뭐. 맞아. 그래서 이 집과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어. 그러네. 또 저것도 되게 좋은 스피커인데. 근데 이게 뭐 사실은 그냥 뭐 결국에는 또 어. 사람이 먼저였다. 사람이 먼저야. 어. 나도 근데 뭐 그런 거 다 있어. 맞아. 그래서 우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사하실 때 맞아. 나 깜짝 놀랐잖아. 나 진짜 꿈에서 아니 진짜 아니, 깜짝 놀랐어. 그냥 아니 형도 형이 그랬잖아. 그 우리 다들 놀랬잖아 그날. 아침에 막 진짜 나는 우리 집을 공사하는 줄 아는 정도의 굉음이었어. 진짜 초굉음이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 내가. 근데 일어나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해찬이랑 와주신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막 둘 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랬어 진짜. 딱 얼굴 보자마자 미쳤다 이래서 딱 그래서 그, 아 이거는 진짜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인터폰으로 전화를 드렸지. 근데 딱 어, 너무 이게 공사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 사전에 그 말씀을 저희는 못 들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그치, 물어볼 수 있지. 물어볼 수 있잖아 사실. 사전에 우리는 들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공사를 그렇게 하면은 되게 힘들다라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기 전에 형이 한번 전화했었더라고. 내가 그때 했었었나? 어, 인터폰. 아 나 그래서 물어봤었어. 어, 물어봤었어. 아, 혹시 몇 층 어, 공사하나요? 어. 이렇게 물어봤었어. 깜짝 놀래가지고. 아저씨가 되게 지친 말투로 아 거기서 하고요. 네. 근데 다른 저기... 층들도 다 연락을 했었나 봐. 다 했었나 봐. 어. 나는 왜 놀랬었냐면은 꿈에서 누가 전기톱을 들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나를 쫓아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면서 딱 깼지. 딱 깼는데 진짜 바로 옆에서 전기톱 소리가 나는 거야. 아 진짜 그날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근데 잊지 못해. 아니 이게 뭐지? 진짜 나는 바로 뭔가 뭐가 무슨 뭐 소리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자고 있으면 바로 꿈이랑 연결되나 봐. 그래서 진짜 너무 나는 그게 되게 그래서 나는 원래 이어폰이나 에어팟 안 끼는데 처음으로 끼면서 잡았어.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그 되게 재밌었어. 딱 진짜 동시에 문을 열었거든 나랑 해찬이랑. 열면서 와 형 이건 아니지 않아? 막 해찬이가 웃겼어. 아 진짜 재밌다. 피치스 불러줘. 예대시 대대시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근데 예대시 대대시 전세계 시즈니가 태용이한테 편지 썼다. 유튜브에서 태용이에게 시즈니들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안 해볼 수가 없지. 누나가 나한테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문자 왔어. 뭔데 이게? 아니 아까 뭐 유쾌하다. 우리 집 유쾌해. 어. 우리 집 가면은 사실 NCT 안에서는 내가 그 어쩔 때는 말이 되게 많은 편이잖아. 근데 우리 집 가면은 내가 말이 제일 없는 편이기도 해. 나도 우리 집 가면 말 진짜 없어 나도.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말을 많이 해. 우리 엄마 너무 귀여워. 어 맞아. 그 집에도 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갑자기 집에 우리 엄마가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방 들어올 때마다 들어가도 되냐고 영어로 계속 물어봐. 영어로? 어. 아 근데 막 그 문장이 기억이 안 나. 그냥 막 그 막 메이아의 컴 막 이 커밍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되게 수어처럼 아멘 막 이러면서 들어와. 그럼 어 아무튼 시즈니들이 보내준 편지 좀 읽어봐. 어 머리를 좀 잘못 잘랐나?
이거 맞나요? 계속 다르네. 야, 대박이야. 아니, 내 노래 다 하면 24분이 되나? 24분이 되지. 와, 깜짝 놀랐어. 아, 이거 나 좀 이따가 방에 들어가서 다시 볼게요. 와, 같이 봐요. 좀 이따가 일단은. 와, 정말. 아니 뭐 사진. 아, 너 뮤지컬 사진? 아까 나도 봤었어. 잘 나왔네. 어, 내가 골랐어. 왜 형이 골라? 장난도 못 치냐. 아, 장난도 못 치냐고. 나도 장난이야. 아무튼 미모가 어쩜 이래? 어, 그러네. 이모가 어쩜 이래? 베네딕트 자대배치. 그게 뭐야? 게임이야? 아니, 그냥 원래는 베네딕트 컴퍼배치인데. 아, 그거, 어, 그거구나. 어. 병원도 세웠어, 너 이름으로? 어, 진짜요? 무슨 병원? 시설병원이란 건가?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한 게요. 사실 진짜 정말 많은 팬분들이, 그러니까 나를 또 포함하고 나서 다른 팬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이 약간 아이돌을 하면서 굉장히 뜻깊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이게 좀 선한 영향력으로 그치, 맞아. 많은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준다라는 게 나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그거를 오히려 팬 여러분들이 더 만들어줘.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진짜로 나는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똑같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똑같이 이 직업을 선택하고 맞아. 똑같이 뭔가 팬분들을 보고 이러고 싶은데, 이게 다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좋은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도영이 마스크 벗겨달래. 아니야, 오늘은 안 벗고 싶어. 집인데 여기? 조심해야지.
아. 안 돼. 그리고 형 지금 지금 엄청 부었어. 나 오늘 이상하게 난 하나도 안 부었어. 오늘 이번 연도 이번 연도 시작으로 하나도 안 부은 날이야. 근데 지금 슬슬 붓기 시작했어 사실. 왜? 몰라. 잘 때 되면 붓던데 난. 초등학교도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뭐 나라를 하나 세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네. 다 있네. 경찰만 있으면 되겠다. 와, 그러네. 그럼 우리 마피아도 마피아, 있어야 우리 되는 마피아 거 아니야? 게임 가능해요. 마피아 마피아 없는 마피아 게임. 어, 마피아 없는 마피아 게임. 마피아 내가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시진이가 태용이를 요시요시네 하는 날이네요. 요시요시네. 해피 버스데이 스위티. 근데 나는 진짜 항상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은 선배님 형들이 했던 것처럼 생일 파티를 같이 할 수 있잖아. 맞아 맞아. 근데 지금 못 하니까. 근데 사실 맞아 맞아. 너무 아쉬워. 나도 그게 진짜 아쉬웠어. 이번에 올해 생일 때. 그래, 그 커뮤니케이션 아쉬웠어. 센터 지하에서 모여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하는 거 봤잖아, 심지어.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저런 것도 해 보고 싶다. 진짜. 혹은 진짜 뭐 간소한 뭐 팬미팅처럼 우리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냥 MC도 내가 보면서 해도 되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멤버들 놀러 오면 같이 해도 되는 거고 맞아, 맞아.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 근데 괜찮아, 우리한테는 팬미팅이 있잖아. 맞아. 아 진짜 진짜로 보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아쉬우니까 7월 7일 날 내 생일 한 번 더 하자. 그래. 그럼 되지. 너가 주도해서 해주세요. 알겠어. 뭐 그럼 뭐. 네? 아 그거 있잖아.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다고 공연장에서 딱 생일 딱 알겠어, 돼가지고. 알겠어 알겠어. 내가 그러면 형 몰래 할게. 준비해볼게. 알았어 알았어. 형이 시킨 거지만 형 몰래 해볼게. 알았어. 형은 이번엔 초코로 해줘. 바닐라 오늘 먹었으니까. 그래. 오늘 그것도 나왔잖아요. 아 근데 그 컨텐츠가 아직 다 안 나왔나? 다 안 나온 거. 그치? 컨텐츠 재미있을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좀 되게 멋있더라 그 분위기가. 아 진짜? 괜찮더라 분위기가. 난 사실 그 아직 티저밖에 못 봤어. 그 뭐 무슨? 너 뭔 얘기하는 거냐? 너 우리... 너는 그 잠깐 너 팬미팅 얘기하는 거지? 아 나 팬미팅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 우리 그래. 저번에 태일이 형 막 해가지고 같이 찍었던 거 있잖아. 아 그거? 아 나는 그거 회사 컨셉 그 찍었던 거? 태기 아일랜드 그거 나왔을걸? 컨텐츠 나왔을걸? 그거 물어본 거야. 우리 오준이 형 그거? 그거 되게 재밌었어. 되게 있어. 뭐 약간 좀 약간 좀 멋들어지던데? 그리고 나는 사실 그게 너무 좋았던 거 같아. 내가 얘기를 막 할 때 음악이 나오더라고. 그래? 언제? 이제 막 우리 마지막에 한 명씩 얘기하는 그거 아직 안 나왔어. 아 그래? 나 그거 본 거 같아. 그거 아직 안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와서 그렇게 음악 처리로 약간 인트로처럼 나왔던 건가? 아 그랬을 수도 있어. 나 이제 이렇게 머리 묶고 다니려고. 어제 머리 묶었잖아. 어제 나 왔을 때 봤지? 봤어. 잘 어울리던 그 연습생 때 그거랑 그 느낌이던데? 아 지금 딱 머리 길이가 이게 내가 뒷머리랑 옆머리를 밀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기가 기니까 뭔지 알아?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여기가 느껴져. 이게 찰랑찰랑하는 게. 넌 안 느껴지잖아 지금. 나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살이 닿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아, 그럼 그래서. 이번에 머리 묶으면 되겠다. 활동할 때? 어, 활동할 때. 그러면 어? 그래도 재밌겠다.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염색해? 나 염색 안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해. 도영이는 시즈니색으로. 난 못해. 왜? 그 너 공연 때문에. 뮤지컬이 NCT야. 그렇게 말하면 되게 별로다. 왜? 아니 당연히 1번은 NCT지. 어. 근데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걸 어. 맡아서 하는데. 하긴. 어? 염색은 굳이 꼭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아 근데 거잖아. 혼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 좀 그래도 어. 염색 말고는 말고 다른 걸로 어. 또 새로운 걸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파마? 아니. 어 말고. 나한테만 알려줘봐. 아니 아직 멀었어. 멀었으니까 아직 말 못해. 왜? 어? 왜? 어? 그냥 재미없잖아. 한국도 얘기 못해? 나 너한테 관심 없어. 형한테 하고 자식오를 떠나서 어. 그냥 재미가 없잖아. 나중에 진짜 딱 사진 봤을 때 어?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형 말고 그러니까. 나. 아, 그러니까 나만 알려달라고. 아니 시즌이. 그러니까 나한테만 알려줘. 뭐 할 건데. 아 싫어. 제발 알려줘. 아 싫어. 사실 관심이 너무 많아. 아니야. 빨리 알려줘. 아 됐어. 아 왜 저번부터 안 비밀이 그렇게 많냐 나한테? 제발. 인정해 안 해 근데. 안 해. 뭔 왜 이래? 제발. 아, 비밀 한두 개씩 생기잖아 나한테. 나는 다 말하는데. 아니 원래 사람은 비밀 그런 게 있어. 어? 아니 원래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살아야지 살 수 있어. 맞아 근데 나 너한테 비밀 많아. 맞아 우리 서로 비밀 많잖아. 그니까 뭐 할 거냐고. 그건 비밀이 아니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모르겠어 사실. 아 근데 오 나 추천. 뭐? 뒷머리 길러보는 거 어때? 안 돼 그것도 페르시안 백작에 어울리지 않아. 페르시안 백작? 페르젠 백작. 페르젠 백작? 페르시아는 뭐야? 어? 아 내가 요즘 그런 영화 스파르타 이런 영화를 좀 자주 봐가지고. 페르시안 백작은 뭐야? 페르젠 백작. 백작 마리 앙뚜아네트 페르젠. 아 너 파마 할 거네. 아니야 파마 안 한다니까. 멋있다. 오우 멋있다. 이 형 다른 사람 사진 보고 멋있다고 하고 있어요. 다른 페르젠 보고. 아니 너 보고 멋있다 하고 이렇게 내렸던 거였어. 어? 어. 내가 근데 내가 요즘에 이거에 너무 몰두해서 그런지. 몰두해야지 근데. 다른 페르젠 배역하시는 형들이 꿈에 엄청 나온다. 그래서 너한테 막 가르쳐줘? 아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런 게 이렇게. 아니라 그냥 아니 그 뭐 내용은 뭐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꿈에 나와. 그 심지어 아니 네 되게 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이건 되게 약간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그 나 전 시즌에 했던 페르젠 배역이 있을 거 아니야. 나 그분들하고 일도 친분이 없거든. 근데 그분들도 나와 내 꿈에. 네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난 꿈 바로 해몽 풀이 해본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너는 지금 어찌됐든 처음 해보는 또 뭔가 솔로로 뭔가 혼자서 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너도 부담감이 엄청 있을 거잖아. 맞아. 그래서 사실 그게 꿈에 그런 게 꿈에 나타난다니까. 맞아. 그래서 엄청 내적 친밀감 오죠 지금 그분들이랑.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 나중에 진짜 만나면 뭔가 영화 보는 것 같다. 두 번 나왔다니까. 와.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은 진짜. 그러니까 왜 내 꿈엔 파충류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나는 나는 파충제들한테 계속 물려. 나는. 근데 진짜 너무 긴장하지 마. 사실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긴장보다 기대돼. 좋다. 역시 너는 그냥 보통 내기가 아니야. 긴장보다는 솔직히 기대가. 너는 평가회 할 내가 연습생 평가할 때부터 알아봤어. 너는. 그만 좀 해. 그냥.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왜냐면은 아 너 그 썰 아시나 다들?
형이 몇 번 얘기하지 않았어? 네, 얘기 안 했어. 아 그래? 우리끼리 있을 때만 얘기했나? 우리끼리 있을 때만 얘기한 건데 제가 도영이 처음 평가했을 때 진짜 했던 게 보통 연습생들은 이제 평가를 하시면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심사위원분들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면은 무섭지. 못하면 혼나고 바로 즉각 피드백 나오고 뭔가 우리는 그거를 위해 뭐 한 달 혹은 뭐 짧으면 일주일 준비하는 건데 되게 떨려 한단 말이에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고 막 약간 이런 시험 보는 느낌인데 얘는 나의 목소리를 이분들한테 더 선명하게 들리게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진짜 바로 앞에서 불렀어. 원래는 그 구름 뭔지 알죠 여러분? 구름 배경 이렇게 있으면 구름 배경 있으면 그걸 카메라 줌을 때려서 멀리 찍는 거예요. 얼굴 그 노래를 만약에 부른다고 하면은 도영이는 진짜로 진짜 한 1m? 맞아, 나 그랬었어. 근데 나는 그거를 그 잔이 형도 맨날 얘기해 이거.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충격이었나 봐. 좀 센세이션이었어요. 근데 나는 진짜 벌스가 안 들릴까 봐. 벌스가 안 들릴까 봐 나는. 난 이거 벌스 진짜 잘하고 싶은데 혹시나 벌스 안 들릴까봐 가까이 가서 해도 되냐고 그래서 했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나. 아직도 그게. 기억나 그 박효신님 노래. 맞아 그게 벌스가 되게 잔잔하고 낮아가지고 아 이거 잘 들려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마이크 쓰지 않나? 아닌가? 모르겠어 요즘 하나? 아직도? 도영이가 진짜 이런 친구예요 여러분. 든든합니다. 아 진짜 빨리 하고 싶어 공연. 근데 진짜 콘서트 준비하는 것보다 맞아 뭔가 아니 겉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맞아 딱 진짜 잘할게요 넌. 되게 좋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사실 막상 해보고 나면은 아 내가 오늘 진짜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비슷비슷한 거 진짜 우리가 느끼는 건 되게 사소한 작은 실수 이런 걸로 느끼는 거잖아. 사소한 작은 실수로 아 오늘 그거 잠 못 자고 이럴 때가 있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우리만 아는 실수들로 되게 좀 자격지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자신감 그치.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맞아 도영이 잘할 거야. 아 좀 그치 잘해야지. 잘해야 그러니까 잘해야지. 잘 안 하는 것도 좀 웃겨. 대사 따라해 보고 싶어. 아, 나는 벌써 걱정돼. 뭐가? 사실 이게 뮤지컬 공연이 뭐 이렇게 우리가 평소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아무래도 대극장 공연이니까 더 크게 하고 뭔가 과장돼서 된 말투를 해야 되잖아. 뭐 지금 뭐 형한테 말하는 형 대웅이 형. 밥은 먹었어?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냥 밥은 먹었어? 이게 아니라 태웅이 형 밥은 먹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거를 나는 또 사실 당연 그걸 맞춰서 하면 나는 불안한 게 잔이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거 보고 얼마 놀릴 거야. 나 그게 벌써 걱정된다니까. 그치 이거는 1년 혹은 2년간이지. 진짜 그래서 벌써 나는 지금 걱정되는 특정 대사도 있어. 너무 기대돼. 난 지금 그거 빨리 듣고 싶어. 내가 그래서 말했던 거야. 대사가 뭔지. 너무 팬들도 그거 아나? 너가 그거 뭔가 하는 거? 뭐? 아니 공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난 중요해. 내가 그런 거 있으면 연습했었을 것 같아. 아니야. 이게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이 나는 그러니까 형의 이런 이 태도도 바꾸고 와야 돼. 아 근데 나는 너가 그러니까 나의 하나하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이 극을 봐야 돼. 아 그치. 이 마리아 앙투아네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다가 죽었는지 이런 거를 알고 보면은 더 이게 극 자체에 대한 이런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냥 오로지 도영이가 이 도영이 연기해야지 근데 연기 막 이러고 그 자체를 보세요. 아 그래서 연기를 하려고 인형이 저렇게 많았던 거야 너 방에? 어 왜 이럴까 이 형 왜 이럴까? 이 형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이럴까? 형이 텐션 좀 잘 맞추잖아.
어 맞춰주지 마. 원래 근데 나는 그게 나는 그 근데 스토리를 알아. 그냥 아 그냥 그런 역사. 마루 앙뚜아네트 때 마리 앙뚜아네트 그거 영화도 있잖아. 영화도 있어.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악녀로 이미지가 되어 맞아, 있지만 맞아.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 맞아 맞아. 되게 왜곡된. 어. 그래서 그렇다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라고 하잖아. 그게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 그 반란군들이 이 혁명 일으켜가지고 이겨가지고 이게 그 루이 16세랑 막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죽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 역사를 쓴 사람들은 반란군일 거 아니야 결국에. 그치. 그러니까 승리자들이 기록한 거니까 그렇게 막 쓴 거지. 그래서 근데 역사적으로 다시 보면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 원래 진짜 그 말이 제일 유명했잖아.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를 먹으면 어, 되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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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그런 것도 다 어 그거 만들어진 거래. 그러니까 그런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았어. 막 그 막 마루 앙뚜안 어떤 사기꾼이 마루 앙뚜안한테 그냥 이름을 빌려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작했는데 그거 맞아 어 맞아 그게 그 이게, 내용이 뮤지컬에 나와. 아 진짜? 어 그럼 나도 목걸이 목걸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었다고 느껴져? 내 열정? 좋다. 어 보이지? 이게 형이야. 좋다 좋아. 진짜 진짜 형이 울었으면 좋겠어. 형 안 울지. 화장실 가서 울어도 돼? 잠깐. 아니 거기서 흘려줘야지. 거기서? 어. 거기서 흘려줘야지. 재밌겠다. 도영 거기 가면 맨날 운대요. 맨날 우는 건 아니고 그냥 되게. 그래서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해요. 형 나 오늘도 울었다고. 형 나 오늘도 눈물이 흘렀죠. 나 너무 슬퍼 진짜 하면은. 근데 재밌겠다.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도영이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 나도 사실 나도 뮤지컬을 연습할 때 이후로 안 봤잖아 우리도. 그 회사에서 회사 내에서 하는 뮤지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거? 어 그런 데를 스쿨 오즈? 아 그거 말고 아, 그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치 그것도 굉장히 좋았지. 어 근데 그거는 실물이 하시는 게 아니었고 홀로그램이 하는 거였으니까. 그치. 홀로그램이 뭐야? 아까 저기 진짜 뮤지컬 거리 있잖아. 거기 가서 본 적 있어? 우리 나는 많이 봤어. 거의 선배님들 뮤지컬을 많이 봤지만 근데. 그치. 근데 나는 사실 그거 외에는 본 적이 없단 본 말이야. 근데 네 말을 계속 듣잖아. 나 오늘 뭐 했어? 이런 거 했어? 이런 걸 느꼈어? 이런 거 보면은. 뭐 거기는 단차가 있어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런 거 보면 되게 보고 싶어지긴 해. 진짜 너무 내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은데 다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형 얘기 좀 해봐. 형 생일이잖아 오늘. 형 버스데이잖아. 아 그런 게 어딨어. 내 생일이 네 생일이고 네 생일이 내 생일이지 뭐. 왜 이렇게 귀여워? 어? 닉네임 도영이야. 도영아 울지 마. 도영이 도영이 울어버린 거짓이에요. 안 들렸을걸? 들렸으면 태용프는 생일 태용을 위해 7가지 고래를 채택했습니다. 그거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래들을 어디서 봐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있겠죠. 근데 바다에 있으면 누가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야. 아 뭔가 알지 않을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을까? 왜냐면은 진짜? 그렇지. 동물원 가면은 펭귄이 다 이러고 다녀도 얘는 얘 이러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동물원 안에 몇 마리 되지 않는 펭귄들이니까 알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고래가 이제 전 세계에 몇 마리가 없는 거지. 아 그래? 그럼 그 중에 일곱 마리가 그런가? 아 과일 먹고 싶다 갑자기. 참외 있어. 아 참. 야 너 방울토마토 못 먹지. 아 그게 진짜 맛있는데. 누나 방울토마토 먹을래? 토망고. 토망고 씻어서 먹어요. 씻어서.
엄마가 대환장 마시라고. 망고랑 그거요. 재밌죠 여러분? 파이어. 우리 빙수 같은 거 시켜 먹을까? 빙수? 어. 좋지. 빙. 내가 시켜줄게. 그래.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내가 먹었던 빙수가 있는데 진짜 겁나 맛있었어. 팥빙수야 무슨 빙수야? 그거는 망고빙수. 아 근데 그 복숭아 빙수도 있어. 어 나 복숭아. 그게 좋지. 어 진짜 맛있어. 아 오늘 생일인데 굉장히 바빴고 또 여유로워서 좋다 느낌이. 헤야. 태용아 홍대 꼭 가봐. 태용이 테마파크 있어. 근데 진짜 뭔가 세트장 같을 것 같아서 너무 가보고 싶긴 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어. 거기서 트랙 비디오 찍고 오는 거지. 도영이 왜 토마토 못 먹어? 저는 편식쟁이예요 사실. 도영이가 안에 물렁한 거를 싫어해요. 맞아. 약간 오이, 토마토 이런 채소인데 안에가 물렁한 거. 약간 맞아. 맛있죠? 아이고다. 뭐? 찾았어. 뭐? 옛날에 먹었던 빙수집. 배달이 돼? 응. 이거를 제가 한 네 통째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걸 다 먹고 이거를 맛있게 먹는 방법? 응 진짜 또 작은 거 하나만 먹어볼래? 아 괜찮아. 이거를 꼭지가 있잖아. 꼭지를 살짝 깨물어. 살짝 깨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먼저 먹는 거야. 다 빨아먹는 거야? 응 음미를 해.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리고 나와서 다 같이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토마토 주스는 먹지? 아니요 토마토 주스도 안 먹는데. 그래서 그 토마토 맛을 별로 안 좋아해. 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못 먹는 게 있나? 나 가끔 해산물 좀 싫어. 왜? 몰라. 약간 싫을 때가 있어. 못 먹어. 약간 비려서? 어 그래서 나 저번에 그 회? 의도 갔을 때 힘들었어. 맞아 계속 회 먹었잖아. 오, 야 삼시세끼가 나. 삼시세끼가 나. 아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또 하고 싶다. 지니 시즈니 난 진짜 못 먹는 게 없어.
태용 오빠, 도용 오빠랑은 작업할 계획 없어? 둘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있는데요. 있었는데? 있는데요. 있는데 도영이도 가끔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맞아. 언제 데리고 갈 거냐고.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너의 이미지는 밴드 음악이잖아. 아니 안 그래 아니어도 돼. 나는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어. 사실 만약에 형이랑 하면은 좀 시원한 거. 여름? 어. 아니면 겨울? 여름? 겨울은 좀 춥고. 아 그냥 하루만에 가능하지. 여름? 여름. 약간 트로피컬 사운드 있잖아. 그런 걸 우리가 NCT에서 많이 안 해봤잖아. 약간 트로피카나? 어. 그런 좀 청량한 거 있잖아. 청량한 거? 어. 그럼 형도 안 해보지 않았어? 형 개인적으로도 많이? 그런 노래가 있어? 뭐가 있을까? 나 진짜 지금 그 트로피카나 광고 노래밖에 생각 안 나. 트로피카나 그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말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위너 선배님들 노래 같은. 아 그런 예, 그때 한때 유행했던 그런 거. 아 그런 아 그때 한창 유행했던 장면 있잖아. 그 뭐라 그러지 그 장면? 그런 좀 시원한. 그런 장르가 뭐가 있어? 몰라. 검색해봐야지. 사실 근데 장르를 이제 뭐라고 말하기도 잘 모르겠어. 아니야 근데 보잖아 다 장르가 있어. 있는데 약간 다 만들 수 있잖아. 약간 이제는 많이 믹스가 되지. 어 그냥 뭐 되게 약간 리듬 있는 그냥 다 섞을 수 있잖아. 그러네. 이거 치면 그냥 장르가 그냥 댄스네. 아 퓨처 베이스? 아 그런 아 아니 우리 노래도 그런 거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퓨처 베이스? 아니야 모르겠어. 최근에 작업하면서 유이사님도 따라해보고 그랬었는데 이러면서 유이사님 노래 너무 잘하시네. 아니 나는 그래서 되게 완전 따라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냥 약간 B급 감성이 있게 재밌게 일부러 긁는 일부러 재미 아니 재밌는 느낌인 거지. 요즘 그런 노래들 많거든. 그러니까 보면서 재밌는 Imagine Dragon도 최근에 나온 곡 들어보면은 그런 뭔가 재밌는 요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거? Imagine Dragons도 굉장히 멋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여러분 저 코수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안 된다고? 뭐가 안 돼? 코스야. 코스야? 어. 난 진짜 근데 털이 맞아.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수염을 기르면 그 있잖아 매기 수염 그렇지 않나? 이게 멋있게 나는 수염이 아니라 몇 가닥 없어. 가뭄이야. 약간 바오밥 나무. 약간 하나씩. 어 털이 안 나.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 빨라야 돼. 이래야 돼. 아, 나 언제 가지? 응. 도영이 누구 다음인데? 응? 누구 다음인데? 정우. 이제 곧 시간 되지 않았냐? 안 됐어. 아직 내 전전 전전 전 사람 하고 있어. 오늘 왜 그래? 그러니까 오늘 왜 이래? 아 빨리 컴백할 때 돼가지고 막 스파하고 싶어. 근데 아직 아 시기 상조야 아직은. 지금에 안돼 진짜 안돼. 만약에 하고 싶다면 어느 부분을 하고 싶나요? 저는 그냥 곡에 대한 정보, 곡 정보 같은 거. 장르는 어떤 거 같아요? 장르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그냥 장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장르라고 할 수 없어 이건. 되게 새로울 거다 라는. 근데 또 새롭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근데 하지만 나는 너무 좋아해 사실. 나한테만 얘기해봐 얼마나 좋은지. 난 근데 진짜 이번 이 노래가 우리를 기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SM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실망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좋네. 가까운 것부터 스포를 해. 가까운 게 뭐 없는데? 팬미팅. 팬미팅 영상들 봤어요? 이거 진짜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맞아. 미소가 포인트야. 간다. 원 M. 이게 미소가 포인트야. 살인 미소. 썩소 뭔지 알지? 한쪽 입꼬리만 올리는 거지. 한쪽 입꼬리만 올리는 거지. 우리 영상에서도 그 되게 그 오늘 그 태희 형하고 잔이 형하고 유타 형 그 티저처럼 떴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어떤 멤버를 가리키는 걸까 되게 궁금했거든. 그냥 자기들이더라고. 이거 되게 재밌, 그러니까 반전이 있어서 재밌었어 나. 근데 나 우리가 찍은 것도 재밌어. 아 그래? 응 우리가 찍은 것도 재밌어. 되게 약간. 나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뭐 했어? 아. 난 그냥 그런 거 같아. 마크도 그러더라. 자기가 그랬다고? 우리 사실 뭔가 한 게 없어. 멘트도 별로 없었고. 너는 뭐였는데? 아, 우리는 약간 컨셉 그런 거였어, 약간. The concept, sure. It's like, okay. 그리고 약간 되게 재밌었어요. VCR도 되게 재밌게 찍었고. 또 고생했잖아 너 특히 그날. 나? 나 고생 안 했는데? 그래? 고생했나? 아 맞아 일찍 갔다 그지? 일찍 갔어. 힘들었어 일찍 가가지고. 그건 좀 힘들었다. 마지막 팬미팅이 화정. 맞아 그랬던 거 같아. 우리 그때 막 가가지고 윈터 팬미팅 끝나고 나서 다 찢어져가지고 직접 안녕히 계세요 오늘 즐거우셨어요. 아니야 그거 하지 않았나? 그거는 2018. 아 그게 그거 아니야 화정? 아니야
우리가 화성에서 두 번 했어. 아, 윈터팬 그래? 미팅 1, 2, 7끼리 하는 것도 했었고. 아 그러네 맞아. 윈터팬 미팅 있었다. 아 근데 나 근데 윈터팬 미팅 때는 의상이 너무 기억에 남았고. 의상이 진짜 2018 때는 그 인사드렸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 딱 섹션 나눠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좋았어 그때. 어. 안녕히 계세요. 다들 막 뛰어가가지고 그 서프라이즈 하려고. 맞아. 아 그때처럼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 아 좀 나를 가까이 봐. 맨날 보는 사람 말고. 가까이는 선 안 보잖아. 이거보다 더 가까이 어떡해. 내 앞에서 노래 불러줘. 됐어. 에휴. 그럼 나도 너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불러줄게. 안 봐도 돼. 너와 함께 먹던 천도 복숭아 얘 대신 너와 함께 걷던 영통바다. 영통바다? 걔 대신 오빠 제 꿈에 나왔죠? 혹시 아 아 혹시 너가 날 물고 갔던 거미니? 나 옛날에 팬들이랑 어몽어스 한 적 있다 같이. 아 진짜? 어. 또 해보고 싶다. 근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마 그게 바뀌었을 거야. 아 너무 오래 잠깐 핫했다가 이제 또 많이 안 하는 거 같은데. 이제는 막 죽은 거를 살리기도 하더라고. 오늘 오랜만에 그 연습실을 갔는데 타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어보고 있었대요. 태용이 형 언제 오냐고. 그래서 막 저도 우연찮게 이제 뭐 빌리려고 갔었는데 타로가 형 하면서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워. 타로 진짜 귀여워. 그리고 너무 착하잖아요. 맞아 타로 진짜 야사시 야사시 혼돈이 야사시 야사시 히도 어딨지? 방에다 갖다 놨나? 여기 있다. 타로 스타일의 옷이야. 그러네. 아 뒤에도 보여줘. 뒤에가 더 그거네. 뭐야? 나도 타로한테 선물 받았었어. 2월달에 생일 때. 그래서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그 집에 입고 가갔거든. 근데 형이 입고 나가가지고 아직도 형이 입고 있어. 밖에 공격당한 형. 그래서 타로 선물 다시 돌려주세요. 공명 씨가 잘 입고 있으니까. 타로야 고마워. 다시 가져와야지. 무슨 소리야. 근데 나도 형 옷 많이 가져와가지고 괜찮아. 네 형 그거 응? 저거 에어팟 맥스 프로도 갖고 왔잖아. 그냥 가져가라 그래 형이. 그리고 본인보다 내가 더 음악을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줘. 나도 안 쓰잖아 근데. 잘 안 쓰게 되더라. 답답해. 에어팟이 딱이야. 나도 근데 하루 쓰고 하루 신세계였다가 이틀째는 그냥 이게 더워서 그런가? 아 그리고 요즘 무거워. 날이 더워서 그런 거 있어. 무겁고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머리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막 이렇게 흘러내려 이렇게 앞뒤로. 그거 조절할 수 있어. 아 해봤는데 이게 딱 그런 거 있잖아.
꽉, 꽉 이렇게 딱 되는 느낌이 아닌 거? 가디다 이건 그러면 여러분 추첨을 통해서 도영이가 쓰던 에어팟 맥스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추첨 발표는 집에서 조촐하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추첨 발표는 진짜로? 아니 가짜로. 아 이러다가 팥빙수 못 먹고 가겠네. 빙수 빙수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녹지 않냐?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되잖아. 아 똑똑하시네요. Please show me your rose cake. 이미 넣어놨는데? 그래도 좀 먹었어요. 이제 그... 사진 찍어놨어요 근데. 아이스테르. 태용아, 태용빠에서 아쿠아리움도 대관하셨어. 대박이다. 블루 찍은 곳이래. 코엑스 아쿠아리움이요? 우와 대관이 돼요? 그러면은 오늘 다들 그 장소에서 고기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하셨나요? 플라잉 키스를 할 수 있습니까? 플라잉 키스가 뭐예요? 공중에서 하는 뽀뽀? 아! 아까 봤는데 그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홍대에 홍대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이트보드판에 이제 코멘트를 적는 데가 있는데 태용이 삼촌 생일 축하해요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조카 나이 또래 친구가 적고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저께 꿈에 태용이랑 킥보드를 타고 쿵쿵이 탔다. 저 쿵쿵이 진짜 못하는데 이게 진짜 뜬금없이 연습실에 쿵쿵이가 있어요. 왜 연습실? 거기 커뮤니케이션. 아 진짜? 왜? 지하에. 아 예전에 있었던 거? 아직도 있어. 아 그래? 고장난 거 근데. 근데 그거 거기 왜 있었을까? 그 뭐 그거 그 막 누구 선생님 거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춤 선생님? 아. 아 뭔가 소품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난 또 소품으로 예를 들어. 소품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아니면은 콩콩이로 춤을 추는 아이디어였을 수도 있겠다. 그지 그지.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지. 근데 그거 나 진짜 열 번도 못 하겠던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접이 시작되었다. 뭐라고? 응? 여러분 아 발이 안 아프세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콩콩 뛰고 있거든요. 그럼 머리 안 아프세요? 아 그럼 머리 안 아프세요?
어 반대로? 머리 안 아프세요? 콘서트를 위해 인도에 올 건가요? Of course. 당연하죠. 갈 수만 있다면. 인도에서 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 인도? 인도. 예전에 저는 멕시코 시티에서 할 때가 제일 신기했었어. 왜냐면 거기 지대가 1000m 정도 원래 살던 높이보다 높다고 해가지고. 어?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약간 더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 맞아. 공연을 하면 고산지대여가지고 약간 호흡하고 이런 것도 힘들 수도 있다 막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막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했었던 것 같아. 그렇다라고만 들었었던 것 같고. 이제 혼자 얘기 좀 하고 있어. 형 생일이잖아. 쉬고 있어. 형 혼자만의 시간을 줄게. 오케이. 아 그럼 방에서 마무리를 할까? 아, 이야 이렇게. 어 뭐야 근데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이렇게 가리고 들어오려니까? 덥덥덥덥더덥덥덥덥덥덥덥덥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로 오자구요. 에어컨도 틀고 왜? 어 목인가? 머리가 너무 거슬리는 관계로 모자를 쓸게요. 주변에 보이는 모자가 이거밖에 없어. 아, 머리 너무 귀엽다고요? 누나 쓰지 말까요? 눈에 너무 찔려가지고 나는. 아무튼 그거 마저 봐도 될까요?
태용이와의 만남이 제 시즌이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그냥 과하고 따뜻하게 식절 없이 감동이 사이로 매춤 부는 노래 놀아 근데 진짜 제 곡이랑 같이 듣는 게 진짜 한수다. 아니 뭔가 되게 뜻깊어요. 소리가 없어가지고 안되네. 잠깐만. 이게 아직 작동을 하려나? 오! 두 칸 있다! 이야! 어떻게 확인하지? 되는 걸까? 10%밖에 안 남았다 그랬는데? 이건 왜 안 뜨지? 이거 꺼지면 어떡해요? 꺼질 수도 있어. 배터리 없어서.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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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노래를 들으면서
근데 진짜 이렇게 이게 편지 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제 사진도 바뀌는데 이것도 너무 좋다. 이건 진짜 지극정성이다. 하, 여러분 그리고 태용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NCT의 빛나는 리더 태용이 생일이네요. 태용이 생일 축하해. 보고 계시겠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세계 NCT진 그리고 통포의 생일 메시지 영상이에요. 재밌게 봐주시는 거 그리고 댓글에 태용이한테 생일 메시지를 남겨주시길 바라. 댓글도 있구나.
침몰이 잠긴 듯 답답한 습감정은 나를 대변하는 듯 작은 추억임에도 어쩔 줄은 몰라 해 여름 모습 한편에 여섯 소름에서 얼른 공공 반겨 피어날 벌써 가서 버린 내려 버린 내려가버 내 언제는 마주와 별의 그가 내려봐라 캐러그러고 잘게라 슬픈 건시겨나 카잉카잉 끼끼 나를 대변하는 내 모습 안에 듯듯한 감축을 부르고도 내 세간 각색 되지도 않은 마을 와버그 바에는 Yeah, 내 출발은 거리다. No, no, only got it in my blood like a dog. Yeah, 별에 스테이어 나 비추지 말. No, no, oh. 나의 강박이 더더 춥지 향기 나간 너 깨로 반겨가나줘 더 하루 더 하루가 더지 향가 더 위엔 옆에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름이랑 장미를 엄청 올려주시네요. 예쁘다. 아 뭔가 예, 맨날 초록색 하트를 받은 적은 많았지만 뭔가 장미랑 구름 투성이의 이 별들창을 또 처음 보네요. 아유 나 초등학교 때 사진 찍었네. 표정으로 날 맞이할 거야 너무 그러고 싶었어 나도 그동안 밤에 사라지네 깨주어진 채를 쏙 채우고 이런 말을 시선해줬다 Swimming pool in 구름 트윈 채 또 이내 바다로 원하는 animals 나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봐 I just wanna be in a swimming 이 안에 모든 물을 빼줬다 비가 내려 채워 버릴 테니 신호를 채울 이곳에서 숨을 쉬고 사실 지금 또 곡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제가 좀 뭐랄까 뭐 예전에는 뭐 좀
좀 뭐랄까 생각할 것도 너무 많았고 뭔가 안 좋은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노래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고 약간 블루한 것도 있고 스위밍풀 같았을 때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요즘 쓰는 곡들이 너무 깜찍 발랄해요. 뭔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밝고 명쾌하고 쾌활한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뭔가 그건 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능했었다라는 게 뭔가 굳이 뭔가 그런 느낌이 싫어서 막 이겨내야지라고 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저는 둘 다 좋아요. 둘 다 저니까. 근데 사실 가끔은 나도 옛날에 제가 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밝은 거를 써보고 싶고 뭔가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도 써보고 싶고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난 그럴 수가 없다 지금은.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 위주로만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덕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생일도 너무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 작년 생일은 사실 잘 못 보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브이 라이브도 못했었고 근데 뭔가 오늘은 또 날씨도 좋고 또 막 제가 원